자, 모의고사 문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번 입력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시험장에 가셔서 입력은 하지 않으시는 게 편합니다. 몇몇 분은 입력을 먼저 하시는 경우 있었는데 잘못됐다 잘 됐다가 아니라 시간 안 뺐다며 그래요. 얘가 20점이라면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지만 5점밖에 안 주니까는 다른 거를 먼저 하고 시간이 남으면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저희 집 애도 보니까는 입력 안 하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20분 만에 나와 버렸는데 뭐 이래저래 계산해 보니까는 합격은 할것 같고 그래서 입력은 안 했다. 시간이 남아 있지만 그냥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입력하는 것도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지금 번호가 1번부터 10번까지 자동 부여가 돼 있으니까 얘는 자동 채우기 하면 되겠지만 나머지 보시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건 죽기 살기로 다 입력해야 돼요. 하나하나씩. 어떤 경우에는 반복되는 글자가 있어서 반복되는 글자를 아 글자만 눌러주면 된다고 하지만은 그런 것도 없고 지금 강좌명도 다 다르고 강사도 다 다르고 이런 경우에는 입력하려면 꽤 어려울 거예요. 지금 이게 66개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5점을 66으로 나누면 0.05758점이에요. 한 개당 0.076점 정도 나온다고. 이거 입력하는데 지를 안 빼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기본 작업 두 번째 보겠습니다. A 첫 번째부터 G의 첫 번째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글꼴은 굴림체라고 직접 쓰셔도 되고 그리는 18 굵게 F 세 번째 셀이 단가인가요? 예. 한자로 바꾸라고 했으니까는 단가 처음께 맞나요? 예. 그 다음에 A 다섯 번째 셀에 메모를 입력하래요. 제주도 여행 테두리에 가서 컨트롤 1번 맞춤에 가서 자동 크기 그 다음에 항상 표시 메모 표시 숨기기 컴퓨터 탭에 가도 메모는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 F 네 번째부터 여기 중요합니다.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그랬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하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걸 클릭하면 안 됩니다. 이건 사용자 지정 서식이 아니에요. 이건 회계 표시 형식이니까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되고, 컨트롤 1번 눌러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화폐단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샵, 콤마, 샵, 샵, 0. 샵, 콤마, 샵, 샵, 0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우리나라 화폐단위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눌러주면 안 돼요. 이거 눌러주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전체 영역에 대해서 테두리선 그려놔주고요. 그러면 뭐 이건 해결이 되고. 기본 작업 3번에 가서 10월 급여 명세서표에서, 10월 급여 명세서표에서 직급이 대리나 사원이면서 특근수당이 50만원 이상인. 조건을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조건을 어떻게 걸 거냐 하는 거죠. 자, 조건을 어떻게 걸려고 그러냐면은 A 22번째부터
직급이 어떻게 한다고요? 대리 또는 사원 맞죠? 자, 특근수당 대리이면서 50만원 이상이고 사원이면서 50만원 이상이죠? 크거나 같다 50만원이 여기도 한번 들어가고 여기도 한번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대리이면서 50만원 이상 사원이면서 50만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이거나 사원이면서 50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엑셀에서 그런 조건은 만들 수가 없어요. 직급이 대리이거나 대리나 사원이면서 특근상이 50만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면 뭐예요? 대리면서 50만원이고 그냥 사원이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리이면서 대리이거나 사원인데 특근상을 50만원 이상 받는다 그러면 대리이면서 50만원 이상 또는 사원이면서 50만원 이상 이라는 조건으로 직접 고쳐주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원 데이터에다 놓고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조건의 범위는 여기가 될 거고, 복사되는 위치는 A의 26번째고, 확인을 눌러주면은 답이 나오겠죠. 뒤에 해설 보시면 나와 있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예. 계산 문제 보겠습니다. 첫차, 막차, 시간 간격 그랬어요. 첫차는 제일 작은 시간이고요. 막차는 제일 큰 시간이죠. 그러니까 D맥스에서 D미니멈 빼주면 돼요. 는 D맥스 괄호 열고 전체 중에서 콤마 출발 시간의 최대값을 구할 거고요. 출발 시간에 도착지가 부산이라 그랬나요? 이렇게 해주면 제일 끝 시간이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dmax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걸 맥스를 미니멈으로 바꿔주면 되죠.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T맥스가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뭐라고 T미니멈이라고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최소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부산 도착하는 최대값이고 부산 도착하는 최저값이니까 이게 막차고 이게 첫차겠죠. 빼주면 되지 뭐. 똑같아요. 함수 안에 들어가는 모든 인수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뭐 직접 다 계산하셔도 되고 복사해서 붙여주셔도 되고. 나이가 19세 이하이면 는 year, today, 빼기 year, 생년월일. 그러니까 오늘 날짜의 연도에서 이 사람의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연도의 값을 뺐는데, 그 값을 뺐는데, 빼고 나서 봤더니 그 값이 19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런 거죠. 그럼 뭐 해라?
미성년자라고 하고 그 외에는 공백이라고 줘라. 잘 보이시나요? 거기서 메모장에서 옮겨 적어드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 날짜에서 투데이 그 날짜에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뺐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나온다? 2015가 나오겠죠? 빼기 1982년이네요. 그렇죠? 1982. 그럼 값이 얼마예요, 이게? 얘는 19보다 크거나 같죠? 19보다 크거나 같은 게 19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성년자가 아니네. 성년자네. 그렇게 주면 되겠다.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이건 뭘까? 지급해. 는 if 는 if 기본급에서 빼기 얼마를 빼냐요? 세금을 빼래. 세금은 물어봐야 되겠네요.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if가 또 들어가야 되나요? 잠깐만. 그게 아니라 if가 들어갈 필요 없겠네요. 는 기본급 빼기 기본급이 뭐죠? 왼쪽에 있는 거 빼기 세금을 해주면 되잖아요. 세금을 기본급에서 세금을 빼주고 나면 그게 지급이 되니까 지급액 계산하는 거니까는 기본급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는 그냥 빼면 되고 이제 세금이 문제인데 물어봐야 돼. if 기본급이 350만 원 이상이면 이 사람은 기본급의 15%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본급 곱하기 0.15를 해주고 아니면 뭐래? 또 물어보기를 기본급이 250만 원 이상이면은 기본급에다가 곱하기 0.13을 하래. 13%를 하래요. 근데 두번 계산을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것도 아니면 뭐예요? 기본급 곱하기 0.1 이렇게 주는 거네? 이렇게 나왔어요. 볼게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게 뭐죠? 기본급에서 세금을 뗄 거예요. 요게 세금. 세금이 350만 원 이상, 기본급이 350만 원 이상이면은 기본급의 15%를 띄고 250만 원이면은 250만 원 이상이면 13%를 띄고 250만 원 미만이면 10%를 띄니까 0.1을 곱한 거란 말이야. 그랬죠. 그러면 계산이 뒤죽박죽 섞여서 나올 거라. 자, 보세요. 얘를 일반으로 바꿔서 보면은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뒤가 막 섞여 있단 말이야. 뭐 50만, 500원도 있고 뭐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보기 싫어서 어떻게 하래요? 1,000원 단위까지 표시하래. 그럼 저 앞에다가 라운드 다운을 걸고 요 뒤에다가
컴마 마이너스 얼마를 쓰면 되죠? 마이너스 3인가요? 1, 10, 100, 1000 마이너스 3. 그러면은 이렇게 1000원. 예, 1000원 단위니까 1000 단위까지 100원 단위가 있던 거 다 날라가고 1000 단위까지 한 거죠. 근데 왜 지급액을 라운드 다운을 했지? 라운드 업을 해줘야 되지 않아요? 고생고생해서 일했는데 세금 띄고 뭐 띄고 했는데 50원 남으면 그걸 띵겨 먹겠다 이거잖아. 이렇게 되면 이제 노조에서, 노조가 아니라 이거 난리 나는 거죠. 실무에서는 이러지 못하지. 무조건 직원이 받아야 할 돈은 100원이든 1000원이든 올려주는 게 좋은 거예요. 세금은 라운드 다운을 해주는 거고 지급액은 라운드 업을 해줘야지. 일단은 답이 요렇게 요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라운드 다운이 들어간 거는 이제 1000원 단위까지 잘라버리려고 한 거예요. 자, 기본급에서 세금을 빼야 되는데 세금이 350만원 이상을 받는 사용자라면 15%를 곱해야 되고 0.1로 250만원 이상이라면은 15% 13%를 곱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공식이 길게 나오는 게 조금은 흠이겠죠. 그 다음 건 볼까요? 얘는 뭐죠? 카테고리가 소설이면서 대여료가 1000원 이상인 도서가 몇 권 있는가를 찾아보래요. 그럼 카운트잖아. 근데 조건이 두 개죠. 소설이라는 조건하고 1000원 이상이라는 조건 두 가지니까 count if s를 써야겠네요. 자, 위에다 쓸게요 제가요. 는 count if s. 첫 번째 범위는 소설인지 아닌지를 찾아야 돼요. 이 중에서 소설을 찾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대여료 동네에서, 대여료 동네에서 크거나 같다 1000원이라고 하는, 1000원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을 또 걸 거예요. 그럼 세 권이 나왔네, 세 권이. 그 세, 여기다 뒤에다가 앰퍼센드 부라고 쓰는 거죠. 부, 몇 부라고 이렇게. 자, 이거를 여기다 쓴다면은 나오겠네요. 답을 한번 볼까요? 카운트 이프 에스 했어요. 소설이라고 하는, 소설 F16서부터 25번째까지 범위 중에서 소설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하나, 둘, 셋, 네 가지 중에서 또 대여료가 1000원 이상인데 800원 땡, 1100원 오케이, 1000원, 1500원 오케이, 세 부가 나와 있네요. 세 가지가. 예. 그렇게 해서 count if s를 이용해서 계산했어요. 네. 이건 뭘까요? 할인 코드가 있네요. 판매가 왼쪽에 있고요. 할인율 오른쪽에 있네요. 그럼 는 판매가 곱하기 할인율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보시면 할인율이라고 하는 걸 찾는 데가 이 동네죠? 여기 CGKS라는 이 동네잖아요. 그렇죠? 이 동네 첫 번째가 CGKS니까 CGKS라고 하는 것이 제품 코드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HLOOKUP을 써야 되겠죠. HLOOKUP을 쓰고 내가 저 찾는 값은 뭐다? C죠. C. C가 잘라야 되겠네요. Left로.
레프트로 콤마 한 개를 자르면 C가 잘리겠죠. 그렇죠? 그것을 어디에서? 오른쪽 코드표에서. 코드표는 다른 동네에 있으니까 F4번 키 눌러야 되겠고요. 콤마. 코드표에 해당하는 할인율을 가져와야 되니까 두 번째고요. 반드시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요. 그렇죠? 0 써야 되는 거죠. 뭐 false라고 써도 되고요. 0이라고 써도 됩니다. 엔터를 치면은 예, 5만원 곱하기 15%를 곱했어요. 5만원에다가 그래서 7,500원을 할인 받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된다. 함수는 이제 그렇게 풀어 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분석 작업 1번. 얘는 뭐죠? 피벗 테이블 구하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 클릭해 놓으셔도 돼요. 예.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 어디다가 25번째에다가 오케이 확인 얘를 이렇게 땡기셔도 되고요. 땡긴 다음에 이 줄을 이 제목 줄을 더블 클릭하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거기서 말하는 대로 해보면 판매주는 필터에다 놓고요. 제품 코드는 행에다 놓고요. 지역은 열에다 놓고요. 이 값에 시그마 값에는 납품량 가져오고요. 납품 총액 가져오래요. 둘다 합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는 다 해결 본것 같으니까 옵션에 가서 요양 필터에 가서 행, 열다 가져오지 말래요. 그렇죠? 자,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를 갖고 어떻게 하래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 가서 보통 이건 밝게고 보통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두번째 예, 얘를 클릭하래요. 그 다음에 이 숫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래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넣어주래요. 이거 넣어주면 되지 뭐. 납품량과 납품 총액의 합계는 쉼표 스타일로 하래요.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를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사용자 지정 서식에 가서 하라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거 쓰면 돼요. 예, 화폐가 나오게 화폐 단위가 나오게 하시오. 그럼 그때는 이거 누르면 돼요. 근데 아까처럼 사용자 지정 서식에 가서 하시오. 그럼 꼭 거기 가서 하셔야 돼요. 예, 그런 것들. 이건 끝났고 분석 작업 2번. 궁금하신 거 있으면 중간중간 질문하셔도 돼요. 예. 분석 작업 2번은 부분합을 구해야 되는데, 부서명이란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내림차순 하래요. 내림차순 했어요. 그러면 부분합 눌러서 당연히 부서명으로 그룹화 해야 되겠죠? 예. 부서명별로 총점에 대한 최대값을 계산하고, 오케이. 다시 부분합에 가서 업적, 능력, 태도에 대한 평균을 계산할 겁니다.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고 확인을 누르면 네, 이게 나오고요. 이때 여기 너비 좀
넓혀주세요. 자, 평균이 지금 여기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 동네는 소수점 자릿수를 한 자리를 만들래요. 여기 있는 소수점 영역 블록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블록 잡고, 또 블록을 잡아서, 뭐 컨트롤 1번 들어가서 여기서 하셔도 돼요. 예, 여기서 자릿수를 줄이고 늘리셔도 되고, 아까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소수점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숫자에 가서 소수점 자릿수 하나로 늘려라. 이래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를 블록 잡은 김에 뭐 하면 된다? 자릿수를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한 자리까지 만드십니다. 다른 건 없죠? 그렇죠? 매크로 작업 보겠습니다. 자,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보유 주식수 곱하기 매입가, 보유 주식수 곱하기 현재가. 거기에서 정정. 보유 주식수 곱하기 현재가를 곱해서 다시 보유 주식수에서 매입가를 빼주면 수익이 발생한다. 오케이. 이렇게 하라는 거죠, 는. 주식수랑 현재가랑 곱하고 빼기 주식수랑 매입가랑 빼서 직접 빼면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네, 공식은 계산했어요. 공식은 계산하고. 이게 수익 매크로예요. 그렇죠? 자, 삽입.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B13번째서부터 B14번째까지 쓰고, 여기다가 수익이라고 쓰고, 자, 얘를 오른쪽부터 눌러서 매크로 수익이라고 하고, 기록 확인. 자, 첫 번째 수익란에 가서는 보유 주식수랑 현재가, 그리고 보유 주식수랑 매입가. 요거 괄호를 서로 이렇게 안 달아도 돼요. 어차피 곱하기 먼저 하고 빼기 나중에 하니까. 자, 엔터 치면 답 나오겠죠? 자동 채우기 쭉 하고요. 그 다음에 기록 중지 누르면 되겠죠. 여기는 손해도 봤네요. 손해도 보고 수익도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뭐죠? A3부터 F3까지를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4번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다시 D13번째부터 D14번째까지 E14번째까지네. 그랬죠? 여기다가 스타 1이라고 쓰고 오른쪽 누르고 매크로 기록 확인. 이제 첫줄 블록 잡고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네 번째 거. 자, 그리고 뭐 해라? 기록 중지. 자, 그러면 여기에 값이 만약에 스타일 누르면 착, 그 다음에 수익이 누르면 착, 오케이. 두 가지 다 됐어요.
매크로는 이제 해결을 했고요. 차트.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하던 차트는 아니에요, 그렇죠? 가전제품, 제품명하고 생산량이네요. 두 개를 블록 잡고, 삽입, 원형, 3차원. A의 10번째, 그리고 끝에는 G의 24번째. Alt키를 누르고 조정하면 착착착 진행되죠? 예. 차트 제목은 고쳐 썼고요. 공서체 그다음에 크기는 20이고 밑줄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에 가서 첫째 조각에 20도로 쓰라고 20도 계열에 대해서 그래서 계열 서식에 가서 하시면 돼요. 예, 이게 좀 낯서실 겁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서 오른쪽 누르고 계열 서식 가시면 차트 종류에 이제 첫 번째 조각을 20도 회전해라. 즉 뭐냐면은요, 20도 회전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어컨이라는 것이 지금 중앙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하늘색의 에어컨이에요. 근데 얘가 약간은 오른쪽이 좀더 왔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책에서는 20도라고 했지만 한 30도 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많나? 25도 정도만 해도 정중앙에 올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각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직접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추가. 레이블에 가서 어떻게 하래요? 레이블에 가서 값 항목 이름 값하고 항목 이름 나왔어요. 그랬죠. 지지선을 표시를 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지지선은 뭐 하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레이블 값을 밖으로 빼냈어요, 하나를.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근데 만약에 계열 서식에 가서 레이블 서식에 가서 이 지시선을 빼면은요 어떻게 돼 보세요? 연출이 끊어져서 연결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끊어진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얘를 이렇게 안에서 끌어놓고 하죠. 이렇게 끌어놓고 하지. 여기는 어디야? 자동 맞춤이라고 돼 있나요? 자동 맞춤. 그럼 알아서 뭐 맞춰주겠지. 우리 문제에서도 자동 맞춤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계열에 있는 값하고 레이블 값하고 항목 이름 표시하는 건 여기서 해주면 되고 지시선 표시에 관한 거는 어차피 지시상으로 안 나왔으니까 선택해도 되고 해제해도 되고 해서 여기까지 해서 내용이 나온 거죠. 163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하나 남아 있죠? 요거 한번 풀어 볼게요.